게임을 좀 더 리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즘 밖에 나가면 문을 열기가 싫어요. 내 앞에 누가 만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 손잡이가 스스로 소독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반지는 어때요? 모니터가 하나도 없어도 듀얼, 아니 듀얼 곱하기 듀얼 4개의 모니터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죠. 가게테크 구독 좋아요. 첫 번째 제품은 야후2입니다. 야후2는 우리의 게임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새로 나온 스마트 의자 모션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차세대 모션 시뮬레이터는 편안한 자세를 제공함과 동시에 플레이어가 게임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끔 해줍니다. 당연히 보통 의자처럼 사용 가능하며 시뮬레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설정이 아주 간단하고 앉는 사람에 따라 보정이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이스틱, 자동차 핸들 등을 설치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접을 수 있는 폴더블입니다. 게다가 키보드나 마우스 등 기타 주변 장치와 연결할 때도 딜레이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1초에 의자를 360도 돌릴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최대 350W의 강력한 모터를 사용하여 게임의 모든 필요한 움직임을 플레이어에게 전달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게임 플레이 시간 추적기가 있어 얼마나 긴 시간을 플레이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 여러분들의 게임 중독을 막아줍니다. 물론 엄마하고 딜하기도 쉽겠죠. 엄마 봐봐요, 나 오늘 게임 27시간밖에 안 했어요. 지금 이 모션 시뮬레이터는 킥스타터에 올라와 있습니다. 웨이브 포 워크. 웨이브는 여러분이 집에서 일하는 것을 더욱 쉽게 도와줍니다. 이 반지를 통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상통화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래요래? 물론 음악을 플레이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반지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앱을 제어하고 안 쓸 때는 반지의 인디케이터를 통해 나의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지의 크기 또한 조절 가능해서 누구의 손가락에도 사용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거리는 최대 10m를 제공합니다. 또한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한 번 완충 시간으로 8시간의 사용 시간을 보여줍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컨트롤과 제스처를 간단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맥과 윈도우 10에 호환되며 디스플레이를 통해 앱의 알림과 컴퓨터와의 연결 상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웨이브4 워크는 원래 가격은 150달러인데 현재 출시 기념으로 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필로디. 필로디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베개가 들어있는 점퍼입니다. 점퍼의 목 부분에 베개를 넣은 물건입니다. 점퍼의 앞쪽 주머니에 베개에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튜브가 들어있고 이를 통해 아주 쉽게 모자티 부분에 베개를 부풀릴 수 있습니다. 튜브를 열어주고 베개를 눌러주면 순식간에 공기는 빠져나갑니다. 당연히 베개의 단단함도 조절 가능하겠죠. 모자티 스타일과 점퍼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통해 여러분의 목을 어디에서든 올바른 자세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도 베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간단히 주머니에 쏙 넣어 휴대할 수 있으니까요. 에어휠. 에어휠은 여러분의 체온을 내려주는 새로운 방법으로 선풍기가 달린 텀블러입니다.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하거나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면 간단하게 이 휴대용 에어컨의 전원을 켜보세요. 10초 안에 여러분의 더위를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에어휠은 안에 담긴 얼음을 통해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내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런 소형 에어컨은 여러분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며 디자인 또한 보통 컵홀더에 딱 맞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최대 20도의 온도를 낮출 수 있으며 얼음만 있다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이 냉각 방법은 완전히 재사용, 반복 사용 가능하며 배터리를 소량 사용합니다. 게다가 사용한 얼음이 녹으면 마실 수 있습니다. 저라면 별로 그러고 싶진 않겠지만 말이에요. 마시기 싫으시다고요? 그럼 지구에 양보해주세요. 상단 뚜껑에 있는 USB 포트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내부 상단 포트에는 BPA 프리폼이 사용되었고 최대 냉각 효율을 위해 이중 블레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현재 49.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XR1 스마트 뷰어. XR1 스마트 뷰어는 우리가 AR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퀄컴의 신제품입니다.
이 물건은 사용자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 제품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에 가상으로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외에도 스마트폰과도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안경의 무게 또한 매우 가볍고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디스플레이를 실제 벽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가상 디스플레이를 고정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안경 하나로 4개 이상의 모니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경은 2021년 중순에 출시할 예정이며, 앞에서 말했듯 PC 또는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되었습니다. 에나폴. 에나폴은 양극 산화 처리 정밀 가공된 알루미늄 탁상용 토이입니다. 이 기기는 지금 킥스타터에서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작지만 우아하게 생긴 물건이 여러분의 책상을 좀 더 친근하고 분위기 있고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 가지 다른 색상이 있으며 안에 있는 액체의 색상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아나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히 기기의 바디를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본체가 돌면서 중력과 운동에너지가 기기를 활성화시키고 내부의 액체가 다양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제품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아나포를 열어 여러분이 원하는 재료로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액체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모래나 반짝이 같은 것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터치원. 터치원은 세계 최초의 스스로 소독하는 문 손잡이입니다. 이 터치원으로 손잡이에 남아있는 세균을 자동으로 99% 없앨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또한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소독약이 다 떨어졌을 때 케이스를 열고 새로운 소독약으로 교체만 해주면 됩니다. 지구를 위해 다 쓴 소독약통 또한 재사용합니다. 게다가 문의 사용 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 사용되었을 때만 소독해 소독약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소독약의 교체 시간 또한 전면에 LED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손잡이에 있는 마그네틱 링을 따라 소독제가 흘러나오고 손잡이는 사용된 후 바로 소독이 됩니다. 타지마 헬멧 팬. 타지마 헬멧 선풍기는 여러분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줄 제품입니다. 실리콘 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어떤 헬멧에도 장착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멧 뒤에 부착되어 팬의 모든 바람이 사용자의 뒷목을 바로 때려 즉시 시원하게 해줍니다. 조작 버튼은 단 하나로 되어 있어 간단하고 어디에 어떤 버튼이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여 사용시간이 길며 한 번 충전하는 데는 6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번의 완충으로 강한 바람으로 8시간, 약한 바람으로 18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일본의 찐 더운 여름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저는 바로 다음 영상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 기야.